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 사람들 왜 출석을 안 할까? 국회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곳인데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아, 이 사람들은 검찰이 비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반법치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어요. 변호사가 검찰청 가는 게 왜 사생활입니까? 진술 압박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변호사가 할 짓입니까? 그것이 강력한 경고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박상용 검사 청문회가 그 국회 차원에서는 검사 청문회 탄핵 청문회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진행된 우리 법사위의 그 입법 청문회 김건희 최혜병 특검법 청문회도 그렇고 검사 탄핵 청문회도 그렇고 이 김건희 씨부터 시작해서 법사위 청문회 출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 사람들 왜 출석을 안 할까? 국회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곳인데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아, 이 사람들은 검찰이 비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 정권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람들만 출석을 안 하고 있어요. 얼마나 검찰과 윤석열 검찰 정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큽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국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처벌도 받지 않고 다 그냥 그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검사들, 변호사들입니다. 지금도 검사실과 법정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과 원칙 얘기하면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이 법을 무시하면서 이 국회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그 청문회를 무시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이 법사위 차원에서 강력한 그 경고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은 반법치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료 제출 요구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지검이 이 조재현 변호사, 유재만 변호사 출입했는지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사생활 등등의 이유로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변호사가 검찰청 가는 게 왜 사생활입니까? 변호사 일이 왜 사생활이고 그게 공익으로 자기의 업무로 하는 일인데 이 사람들의 출입 기록을 알아야 이 사람들 통해서 이화영 증인에 대해서 전관 변호사 통해서 압박했는지 진술 압박했는지 이 청문회 조사를 해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또 출석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한변협은 이 변호사들의 이 변호사 윤리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검사한테 사주받아가지고 수사를 진술을 압박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변호사가 할 짓입니까? 그것이 대한변협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사위 차원에서 대한변협에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법사위에서 이 반법치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복되는 의사진행 발언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법에 보면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 조항이 없으면 지키나 마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국회에서 이 청문회에 동행명령권 발부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것은 하루빨리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법사위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탄핵 청문회 등등에서 불출석한 증인들은 국정감사에서는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다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정감사와 조사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수령을 거부하거나 집행을 방해하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거나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기억해 보시면 당시 국민의힘 전신 김성태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지 않는 이런 증인들 그리고 이전에 법사위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던 증인들은 국정감사 때는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국회 모독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국정감사 증인은 다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안 나온 증인들에 대해서는 그때 국정감사 때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추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